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고등부 동교회 수련회 마지막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또 동교회 수련회 모든 일정, 또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장소에도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 계양교회, 국내에 있는 교회, 또 해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일꾼들이 탄생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이 탄생하고 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계양교회가 유상성 목사님과 함께 1월 17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며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만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채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준행하였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계획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떨 때는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을 실행할 때에 쓰여지는 에너지만큼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계획은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것이 영원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2022년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은 긴 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금 주어지는 그런 생애가 아닙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인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딱두 종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계획,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계획, 두 종류의 계획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서론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쭉 소개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같이 읽으실까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했는데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노아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참으로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노아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계획은 악인을,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획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할수 없고 세울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노아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일을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쉼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을 불러서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고 방주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방주에 타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 생을 마감할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계획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좋은 품종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좋은 품종의 곡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씨를 심을 때 미리 어떤 씨를 심을 것인지, 어디에 심을 것인지, 얼마만큼 심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1월달 안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 2월, 3월, 4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에 남겨지는 것이 달라지고 또 한 해에 남겨지는 것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노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근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 이제 일모작을 하는 곳은 보리를 심지 않으니까 바로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를 심기 전에 모를 심어야 될 그 논에 정리정돈을 하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둑을 만들고 그리고 쟁기질을 하고 썰이질을 해서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해를 어떻게 살겠다라고 섣불리 나서기보다 자기의 삶 속에 대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청소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대강당에 그렇게 춥지는 않으시죠? 예, 저는 더워서 죽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등에 좀 땀이 흐르면 어때? 예? 여기 뭐 내 형님들이 누님들이 동생들이 따뜻하면 됐지. 여러분도 좀 바꾸면 좋아요. 아유, 목사님이 덥다고 하면 내가 좀 춥게 있지. 다음 주에는 좀 추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해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하시니 일어나 다시 읽으실까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굳이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을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애니아의 그 중풍병을 낫게 해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병이 치유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된 이후에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한 것이 안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삶 속에 베드로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병이 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정돈하고 일어나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정리정돈이 되고 반듯하게 행하는 삶이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삶 속에 불편한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장성에 그 선교원으로 있을 때에 거기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살았는데요.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상가 건물에 교회당이 있고 교회 주방이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막아가지고 여기는 안방, 안방 하나 이렇게 자락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집은 광주에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집 놔두고 제가 직장도 거기 있는데 이제 장성의 선교원인데 그 선교원을 담당을 해서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파견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장성이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으면 제가 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확장이 되면서 한 층을 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택도 다시금, 사택이라기보다는 방한 칸을 조금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옮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인가 있었는데 발령이 났어요. 부산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사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예. 쉽다라고 하는 분은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아직 그 삶이 막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사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분은요, 곧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멀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사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진심입니다. 근데 요즘 예전에는 일반 이사로 많이 했잖아요. 요즘 포장 이사 하면은 있는 위치대로 다 두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자기가 정리 정돈을 해야 돼. 내가 밥을 해 먹고 일상의 삶을 살고 부서를 옮겼다 회사 내에서 그래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계획만 세워요. 근데 계획 세우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환경을 이제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음의 환경, 영적인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혼의 그러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영적인 건강의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욥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자,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밖에서 겉옷을 입고 왔는데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온통 옷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들어와서 거실에서 털지요? 안방에서 털지요? 어디서 틉니까? 현관에서,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저는 한번 털고 들어갑니다. 왜요? 그 먼지가 내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것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내 장막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집안에 거해서 역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가까이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있는데 열왕기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이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나이가 25세 때에 통치를 시작을 했고 남유다의 13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롤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마음의 모델로 삼고 쭉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산당을 제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악을 멀리 버리는 그 일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에 앞서서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만약에 4절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5절이 가능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평할 때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행함이 있었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따라서 해보시죠. 부흥. 2022년도 인천계양교회 슬로건은 부흥입니다. 부흥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좋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내 집에 죄가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온 영혼들이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 손에 내 집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애가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땅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도 롤모델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범죄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또한 죄를 멀리하고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23장 4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23장 4절에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전수생 한 분이 상담인 형제들 몇 명을 데리고 또 조회에 있는 자매들 몇 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귀신 쫓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을 쫓아 내려간다고요? 청년 자매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 귀신하고 친해요. 집에다가 상담을 차려놓고 그런 집입니다. 전수님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곁에서 기도하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 어머님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요. 어머님이 막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윤영기 뭐하고 있냐고. 빨리 저기 그 상 차려온 거 이거 다 밖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부적도 막 붙어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적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당에 던져가지고 불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있는 전도집회를 듣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은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호한 그 마음을 딱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왕이 저렇게 할 정도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특별히 교회 안에 일꾼들 또 전도인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지혜하고 단호하게 멀어져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은 같이 읽으시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아 왕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2022년도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봐보세요. 오른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른손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왼손에도 있잖아요. 자기 집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고는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형통한 삶,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순결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더러운 옷이 묻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라. 세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해야 쓰실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해서 쓰시려고 하면은 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죄와 싸우고 정말로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내가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제 쓰임 받았습니까? 그럼 왜 쓰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또 쓰임 받고 싶다면 내 손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끔 아파트 이렇게 경비실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 쌓아놓은 그런 거 보시죠? 밤에 보면요. 정말, 야, 저거 정말 쓸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갔다가 놓고 아침에 밝을 때 보면은 쓸만해요? 못 쓰겠어요?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쓸만하면은 내놨겠어요? 쓸만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거 갖다 쌓아놓고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버리느라고 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써야 할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건을 위해서 집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집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불편한 것들은 버리고 나만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 성경 738페이지 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 겁니다. 초상이 났을 때 있는 상복과 같은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하늘을 향해서 뿌리고 왜 이렇게 있느냐?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새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살아온 삶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품었던 여인도 있고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에 있었던 남자도 지우고 마음속에 있었던 여자도 지우고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지목하고 곤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는데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까 이 생활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과 우리도 절교하게 된다면 전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신약성경 268페이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회사 동료들 만나면 음담패설하고 바람피우는 얘기하고 또 회사 공금 이용해서 쓰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들보다 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구별된 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하나님과 함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고 지경이 넓혀지고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구약 성경 600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방 사람이 지었던 죄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왕이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저봐보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뭐를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지 듣는 자들이 기절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귀가 울릴 정도의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므낫세와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합의 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본 겁니다. 제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죄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줄로 재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상히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냐면은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린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좋은 계획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삶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이 좋은 계획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계획인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참 드물죠.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바쁜 순서대로 식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이 빙 둘러 앉았잖아요. 특히 명절에는 둘러 앉았습니다. 그럼 상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 부리 속에 들어가면은 계급이 좀 있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은 어때요? 상도 조그마한 곳에. 예. 조그마한 사람은 더 많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수준을 들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른을 앞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른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을 키워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요, 그 부모를 잡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내 육신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기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거스려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장님, 오늘 음식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 예, 제가 좀 수고했지요. 칭찬했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칭찬해 준 분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내가 우리가 이런 표현은 금기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3장. 6절 말씀. 잠언 3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손에 죄악을 멀리 버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점심시간이 도래하죠. 자매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봐보시죠. 점심을 준비해놓고 오셨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오늘 점심을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큰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행복이 찾아오지만은 반복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이루어졌을 때그 행복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안경을 맞춰야 된다. 어느 안경점으로 갈까요? 얼마짜리 정도로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파마로 갈 때도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365일 항상 내가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술을 못 끊는 분은, 담배를 못 끊는 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2,000원짜리 담배를 살까요? 3,000원짜리 담배를 살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참 이슬을 살까요?
모르겠다. 다른 소주 이름 모르겠네. 어쨌든 뭘 살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GS25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담배를 살까요 말까요? 그럼 직원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물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닐 때는 그때는 완행, 직행, 직통 이런 게 있었어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탈까요? 근데 그 마음에 아 이걸 탔으면 좋겠다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 누군가를 만나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요. 야, 딱 보니까요. 자리가 없어요. 잘못 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 좌석 밑에요.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봐도 10몇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이 앉아있는 분도 자기 돈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사장님 돈 떨어졌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장님 돈 떨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분이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돈인 것처럼 딱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궁금하시죠? 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왔는데, 저 왔어요. 밥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녀올게요. 이러면 20년, 30년 산다고 해도 아들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있잖아요. 내가 창피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구두 굽이 벗겨져가지고 내가 이게 창피해가지고 진짜 낚싯줄을 어디 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신고 다녔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운동화를 좀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구두 하나 살려고 하는데 엄마 시간이 돼요? 아 바쁜데 그래도 아들이 구두 하나 사겠다는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아 나 바쁘다니까. 아 어머니 내가 엄마 구두도 하나 사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대답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귀찮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장가 간다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다녀올게요. 이런 아들이 장가 가면 어때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짐 덜어냈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이거 살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옷을 입고 왔는데 저게 지금 제대로 코디를 해가지고 온 건가? 이상하게 옷을 입고 온 경우가 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한마디 물어봤으면 도움 받아요, 안 받아요? 도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묻는다면 도움을 받고 말고죠. 그러면 그런 삶은 풍요로운 삶이 반드시 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내가 만 원의 물건을 떼어왔어요.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10,000원에 떼어왔으니까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30,000원? 그렇게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사가죠?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의 모습도 보면은 늘 묻거든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는데 와이셔츠를 선물을 하는데 제 목 사이즈도 안 물어보고 사왔어요. 그럼 제가 그한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사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앞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를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5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한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축하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말로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울 같았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뭐라고 돼 있죠?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붙인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자매님이 형제님에게 묻습니다. 이불을 하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있는 거 덮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말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 이불을 바꿔야 될 때가 됐나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출근하니까 오늘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기도 좀 해보고 저녁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자매가 기도해보고 온다고 남편이 말하니까 본인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겁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더 덮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상황 종료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너무나 좋게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러한 삶이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3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떤 인생은 계속해서 저녁이 길게 가는 겁니다. 왜 계속 길게 가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그 시간이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침이 왔느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징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아침이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침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자기 군대의 표식으로 깃발을 앞에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깃발을 힘있게 들고 앞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앞세우리라. 2022년도 한 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마음 한마디 딱 품고 살아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우리가 승리한 결과다.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짖을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인데 종이 하나님의 이름, 주인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러한 삶을 대부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성경 5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5장 21절 구약 성경 972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시대에 노아 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 환경 속에서 노아시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노아의 일곱 식구 외에는 노아 외의 일곱 식구 총 8명이죠. 그 8명에는
다 지혜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혜 없는 자가 되었잖아요. 가장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그 아내는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내 남편이 못 배웠어도, 내 남편이 학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그 아내는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많이 배웠고 인물이 좋고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 아내는 불안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리더, 그 리더를 리더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다윗이 통치했을 때,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요시야가 통치했을 때 그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나의 삶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이건 너무나 좋은 거고, 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구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모는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산 거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뚜기는 하단 중앙부에 피비, 납이 있습니다. 툭 치면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천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보다 강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광대하신 분을 내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살아생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결국 내가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푯대로 삼고 살아가야 될 말씀들을 임원들은 포스트잇에 기록을 해가지고 갈릴리 이 유리 벽면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푯대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포스트잇을 달라고 하면 붙일 수 있는 노란 종이를 줄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두 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2022년 오늘이 1월 9일이죠? 1월 9일 몇시 쓰고 내가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메모를 하셔요. 그리고 붙여놓으셔요. 교회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내가 써놓은 그 말씀을 보셔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거기 앞에 가 서서 서 있어요. 야,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전 설교 제목이 다 나와버렸어요. 올해 설교할 것이 다 나와버렸어요. 왜 거기 나와 있는 말씀만 설교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 하다는 것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가급적이면 전도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 표때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붙여놓으시기 바래요. 단, 다른 포스트잇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뚱맞아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아니, 나눠드린 거다 드렸는데 자기만 사각형을 딱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사무실 자매님한테 그 글씨를 보존하되 요거를 다 오려가지고 옮겨서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생뚱맞게 본인만 툭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포스트잇을 잘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도 한 장을 써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아니면 자기 화장대 앞에 이게 다 붙여놓으셔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말씀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성경 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신명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때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음성 듣기도 두렵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기 20장,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약 40여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광야 시간 동안에 새로운 자녀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참으로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배경하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당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알려줬을 때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품고 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보겠다 이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고 수요일 정도 되면은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메모를 해서 내가 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걸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시금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새겨야 된다고 계속 알람이 울리잖아요.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품는 거고 하나님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을까? 저는 이걸 정했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표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꽤 길지요? 보통은 이 구절만 정하지요. 10절만 보통은 정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끝에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입을 넓게 연 겁니까? 좁게 연 겁니까? 좁게 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한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어야 돼요. 뭘 꾸어야 된다고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은 뭘 얘기합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입을 넓게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의 계획을 세워서도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어떤 규모 있게 살겠다라고 해도 3일을 못 넘어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다시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정리해서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붙여놓고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이 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제약된 삶 가운데 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니까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매주 화요일만 되면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만 되면 제가 목욕탕에 사우나실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지금 나이에 제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겠죠. 18, 19 나이에 뭐 사우나에 들어가는 게 시원하겠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후끈하죠. 이보다 지옥은 뜨거울 텐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내 가족들이 이뤄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봤다고 얘기하죠.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경상북도 경주 안강에 있을 때 닭을 키웠을 때요. 어미 닭을 여러 마리 키우는데 드디어 알을 낳고 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며칠 뒤면은 20일을 뒤면 병아리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요. 어머니가 첫 번째 묻는 말이 그 닭장에 수탉이 있느냐? 수탉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껄껄껄고 웃으십니다. 야 그러니 무슨 병아리가 생기겠느냐? 나는 그때 알았어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구나. 유정란을 품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계획은 다 무정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은 암탉이 유정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 봤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주변 정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포스트잇까지 구역자님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구역원들에게 써보러 가겠어요.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2022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왜요? 2023년도에는 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자.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이루자. 예.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비록 올해의 어떤 성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 2024년도에는 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잘못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